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3층에 많으시네요.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그 말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예요.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건데 그냥 누가 죽었대가 아니라 아마 저희가 지난주에 나왔던 그 모든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좀 끔찍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사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헤롯 안티파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붙잡아 넣었고 근데 그것만으로 성에 차지 않아 죽이고 싶었는데 그걸 누군가 이렇게 툭 찔러 준 거죠. 툭 찐 거죠. 그래서 딸이 춤을 췄는데 원하는 거 해줄게라고 했더니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긴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새로운 친구 하나 있네요. 반가워요. 아, 저희 한두달 전부터 그죠? 오려고 했는데 드디어 왔어요.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무튼, 근데 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나눠서. 그 세례자 요한의 죽음. 근데 실은요, 이게 그 당시로 보면 정말 예언자였고요. 그리고 아주 큰 시대의 스승이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아마 지난주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으로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가지고 내가 슬퍼했는가를 물어봤다고요. 아마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엄청 슬프셨을 거예요. 세례자 요한. 실은 같은 꿈을 꾸는 동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보다 좀 윗대 사람이에요. 좀 윗대 사람이고 그리고 훨씬 더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만날 수는 없는데 그냥 그분이 있는 것만으로 좀 든든한 사람들 있으세요? 그냥 저도 뭐 전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도 있고 어떤 분들 보면 참 사역하시는 거 보면서 든든한 거야. 이분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행복하고 그런. 근데 그랬던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은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걸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 당시에 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미 저희가 지난번 13장, 바로 전체 13장에 있는 비유 설교할 때도 비유로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중에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전뭐 한옥교회 가운데 저희 이거 이렇게 실황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나가봤자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보시고요. 면병밖에 안 봐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보고 하늘교회 예배를 보고 뭐 꼬투리 잡기 시작한다면 둘중 하나죠, 그죠? 제가 말을 뭐 가려서 하든 이 가린단 말이 되게 애매한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죠? 만약 여기 없는 사람이 들으면 문제가 되는 설교를 한다. 그건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조심스러워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뭐 영상을 안 보낼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떤 것이든. 근데 이 무리 가운데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아요. 아마 세례자 요한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면 어떤 게 올까요? 세례자 요한이 그럼 낫다고 이러면서 또 아마 그런 말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외딴 곳이라는 말 자체가 그 에르모스라는 말 자체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곳이라고 돼 있고 영어 성경 중에 데저트라고 번역이 된 것도 있어요. 사막이라 광야라는 뜻이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좀 가자. 그러면서 그 본인은 좀 따로 가고 싶어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공감될 때 있으시죠?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냥 같이 있던 사람들도 나쁘진 않은데 좀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편한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을 때 있으시죠, 그죠?
근데 그 이야기가 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실은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예수의 소문이라고 투라고 했는데 지난주 소문과 좀 많이 달라요. 지난주 소문은 헤롯이 두려워할 만큼 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거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놓은 거였고요. 그렇게 담아두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야기였다고 봐요. 근데 오늘 말씀도 실은 우리 새번역에 똑같이 소문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소문투라고 했는데 좀더 깊이 보다 보니까 원어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목요일쯤 보내드리기 때문에. 근데 좀 다른, 지난번과 좀 다른,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들려진 거예요, 들려진 거. 아마 이런 게 들려졌을 거예요. 배를 타셨대. 아니면 어디를 떠나신대. 라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좀 눈치가? 없어 보이죠? 아니, 저 우리끼리 가고 싶은데, 우리끼리 있고 싶은데 막 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자체가, 이게 갈릴리 호수의 크기 딱 하면 이런 게딱 떠요. 크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작은 건 아니죠. 왜냐면 너비가 13km고 길이가, 여기 길이에요. 이게 더 길기 때문에. 북남으로, 남북으로 21km, 좌우로 13km여서 좌우는 이렇게 여튼 쪽에서 보면 반대편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실은 이쯤 되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도 중간쯤 보면 보이는. 그러니까 그 한가운데 배가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한가운데쯤은 보여요. 그러니까 배가 뭐 여기 오른쪽은 주로 이방인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쪽만 썼단 말이에요. 요쪽만 거의 사용을 했는데 배가 요쯤 떴다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십몇 킬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저 배가 예수님 거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강가 쪽으로 호수 쪽으로 와서 막 예수님 가는 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조금 눈치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예수님의 마음 입장으로 좀 읽어봤어요. 오늘은 그럼 이번에는 무리들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볼 거거든요. 무리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지금도 이게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유튜브처럼 나중에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볼때 제자들이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을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때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순회 설교자들이 서울로 많이 갈까요? 지방으로 많이 갈까요? 서울로 많이 가죠. 아무리 이 지역 출신이라 그래도 여러분 성공하고 나면 잘안 와요. 게다가 여러분 KTX처럼 뭐 금방 갈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게 지금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이렇게 항상 저 삼부르네상스 저 이렇게 오는데 거기 보면 큰 육교 항상 써붙여 있죠. 이번에도 김미경 씨 온다고 써 있고 천안 쪽 가면 또 김창욱 씨인가요? 그분 유명 강사 들어오면 선착순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정도로 사람 많이 모여요. 왜냐면 뭐 이렇게 유튜브로도 그분 얘기 들을 수 있지만 눈으로 보고 싶은 거고요. 한백 몇십 년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그 기록을 보면 어떤 선교사님이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몇날 며칠 걸어오는 거예요. 그 설교 들으려고. 그래서 오면 한 시간 만에 안 끝나요. 한 하루 이틀 계속 설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분 마태복음을 오늘 몇절몇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면 뭐 마태복음 한 번만 다 설교해도 며칠 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들어 사람들이 왔다고요. 이 사람들은 또 단지 예수님만이 아니 이 사람들도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죽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민족의 스승이라고 하던 세례자 요한이 죽었고요. 실은 이들의 마음속에 그 누군가가 우리를 좀 이끌어서 지금 그때가 누구의 지배 시대예요? 로마 식민지 시대라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좀 구원해줄, 끌어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아마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너무너무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럴 정도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실까? 희망이 되지 않으실까? 그들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가고 싶은 거죠. 묻는 거, 예수님 무슨 말 하셨대? 뭐 계속 반복된 얘기네요. 너희는? 복이 있어. 너희 세상에 빛이 될 거야.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런 말씀이 궁금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중에 아픈 사람들이 나았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가족이 아파요.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을 낫게 했대요. 가요, 안 가요? 가요. 게다가 똑같은 질병이 아니어도 그 당시에 고치기 힘들다고 하는 뭔가를 고쳤대. 그러면 내 가족은 또 다른 아픔이 있지만 낫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이도 눈치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갈급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든. 그래서 이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건 실이 뒷얘기 딴건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다 나온 얘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고치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뭐든. 그래서 진리 지혜를 깨닫고 싶은 거든 아니면 위로를 받고 싶은 거든 사이다 같은. 아픈 몸을 끌고 오든 사람들은 눈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볼땐 어떤 사람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갈급한 사람들이요. 생각을 해보니 갈급한 사람들 우리들 같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중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자주 비유로 드는 거지만 나는 교회는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오신 분들, 계속 그냥 주일만 되면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올교회는 그것보다 실은 원치 않으면 안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을 쉬는 이 자리에 여기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오셨냐는 거예요. 뭔가 주님의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또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지혜가, 무엇보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 십자가의 그 길이 갈급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실은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저는 많이 지우거든요. 실은 설교 어떻게 준비하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도대체 일주일 동안 무엇에 갈급하셨습니까? 저희는 하나님께 갈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막 썼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고 이만큼을 지웠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갈급하지 않다면 여기 안올수 있어요.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세요. 좌우 사람들 한번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갈급하지? 하나님이 갈급하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좀 쉬자. 여러분, 저희는 다 하나님이 갈급해서 모인 사람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 이 마음. 그러면 이제 그 무리들이 별로 눈치 없어 보이지 않죠? 그 사람 정말 갈급한 거예요. 갈급해서 온 거예요. 그런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들의 그 마음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어찌 그냥 가시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누구부터? 아픈 사람들부터. 그들이 갈급하니까, 더 갈급하니까. 그 갈급한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한 명씩 한 명씩 고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설교를 하는 저랑 듣는 여러분이랑 시간이 좀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 아세요? 일단 마이크를 잡으면요, 시간 가는 게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듣는 사람들에게는 좀 오래 걸려요. 아시죠? 똑같은 것도. 그래서 가끔은 저도 이렇게 녹화해서 보는 이유가, 저는 되게 빨리 한것 같아요. 저는 항상 편집을 하니까 제가 몇분 편집하면 정확히 딱 떨어지거든요. 다시 들어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네, 뭐 이런 게 이제 보여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화장실 급하신 분 계신가요? 굉장히 벌써 한 30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한명한명 아픈 사람들 막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러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갈급한 시간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저녁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너무 길어져서 그것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한명한명 하다 보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브레이크 타임 안 가지면 화장실도 급하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좀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제자들 입장에서. 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께서 좀 외딴 곳으로 가지, 아마 제자들이 제가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자들이 왜 좋았냐면 제자들도 좀 쉬고 싶었어요. 근데 막 가는데 예수님께서 멈추시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도 멈추고 이제 딱 그곳에 가서 예수님 곁에서 아마 돕고 줄을 서세요 아마 이거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줄을 서시오 막 이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자들이 크게 할 일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모르겠네요. 이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병을 낫게 한 다음에 제자들도 병 낫게 한 능력을 가진 다음에 같이 모여서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이걸로 넘어가거든요. 누가복음. 근데 마가복음도 실은 앞에 시점장에 그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병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마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좀 뻘쭘히 있으면서 뭐좀 이렇게 뭐 도와주면서 아마 그 정도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게다가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뭐할 겨를도 없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쁜 제자들이 보니까 그러면서도 실은 그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여기가 줄이라고 할게요. 예수님께 이제 기도받을 줄을 서 있다고 합시다. 뭐 줄을 서서 받은 건 아니었겠지만. 근데 막 가다 보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 앞에서 끊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 저녁이 됐어도 옆줄에 선 사람들은 아이고 몇몇만 더 가면 내 차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너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끝나고 나서 가고 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제자들은요, 이 모습을 매일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번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비슷한 말씀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좀 어땠어요? 좀 지쳐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좀 지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실은 우리 한올교회 자체가 예배를, 실은 여러분, 한올교회도 예배가 많은 건 아시죠? 오후 예배도 있고요. 매일 아침, 저희 심지어 저희 새벽 기도, 아침 기도도 있고요. 수요예배도 있어요. 매번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심야 기도회도 있고요. 아무튼 있어요. 근데 이 주일 예배만 생각해 볼까요? 주일 예배만 해도요, 실은 한올교회 예배도요, 정말 1시간 전에 와서, 그죠? 성가대 모여서 연습하고요. 찬양단은 실은 그 전에 와서 악기 세팅을 해야 돼요. 아, 이게 항상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밑에서부터 들고 올라요, 저 드럼을.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전자드럼이라 참 다행이죠, 그죠? 저거 세트럽인데 매일 들고 왔다고 생각해봐요. 참 다행이에요. 그리고 실은 옆에 한오라이 세종실에서 아이들 보이잖아요. 저 평일날 모습 굉장히 다른 거 아세요? 저거 지난주 토요일날, 어제는 없고 지난주 토요일날 그 기아체험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잠깐 왔는데 소연이가 혼자서 이걸 하나씩 나르고 있는 거예요. 옆에 가보시면 의자가 하나도 없죠. 의자가 저를 꽉차 있는 곳이에요. 저 의자 혼자 다 옮기고 하면서 뭐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혼자 천천히 하면 돼요.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은 수고가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와 집사님, 권사님이 뿌듯한 모습과 안쓰러운 모습으로 하고 있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실은 소연이 만약에 우리 청년부들, 어제도 지난주에 저희 청년 박수였죠. 청년부들도 가끔 이제 그 뭐죠, 분막 공부 하잖아요. 이것도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때 보면 우리 서진이 혼자서 이거 혼자 막 나르고 박수 또 한번 쳐주세요.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때로 지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쉽게 얘들아 예배 어디서 드린다 저기서 드린다고 하지만 저거 다 옮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실은 저희 학교 예배도 장난 아니에요. 이거 좀 옛날에 찍어놓은 건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저 의자 1100개를요. 게다가 저때 1400개였을 때요. 다 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들고 와서 실은 지난번에 저희 고등학교 찬양단 애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저거 의자 놓는 담당이 하나가 있어, 스텝이. 걔가 우는 거예요. 왜냐면 의자 놓는데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들고 또 도와줘서 고맙다고 막 우는데 율미가 아,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악기들 똑같이 이거랑 똑같은 거 아시죠? 이게 저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실은요, 이걸 하는 사람들은 실은 지칠 수도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한올교회 자체, 우리 여성교회가 매번 저희 뭐 행사할 때마다 식사해 주시고, 그
그 다음에 또, 뭐, 저기, 여러분 앞에 거기 서 있는 거 되게 쑥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항상 또 비슷한 분들 서 계시잖아요, 그죠? 일찍 와서. 이제 좀 더워지고 있어, 지금 걱정해요. 저희 이런 거 하면 어때요? 30도 넘으면 안내 안 서기도 되기, 뭐 이런 거. 영어 몇도 이하면 뭐 이런 거. 아니면 요 앞에서 할까요, 그죠? 아, 정말로 저기 더울 때서 있는 게 정말 곤욕이거든요. 추울 때도 마찬가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옥의 목회자들도 아시죠? 한옥의 목회자들도 이게 거의 다 투잡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목사가 그 교회 목사랑 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게 학교 목사는 자기 건 자기가 해야 돼요. 그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그 이화여고에 계시던 목사님 은퇴하루 전날 목장갑 끼고 일하고 계셨다고.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역할 나누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전 지금도 제 PPT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 이천진 목사님이라고. 이천진 목사님도 뭐 50대가 넘어서 동상 편집을 배우시더라고요. 왜냐면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 내건 내가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뭐 이거 수업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뭐 이것저것 하게 돼요. 게다가 우리 전도사님들은요. 우리 신다혜 전도사님도 옆에 지금 설교하러 가셨거든요. 신다혜 전도사님,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박기훈 전도사님 세분다 그냥 저희가 뭐만 하면 맨날 물어봐요. 목사님 뭐 해야 돼? 이게 너무 잘 알아요.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다. 근데 참 죄송한 게 박수는 다 목회사 목사가 받아 받죠, 그죠? 전도사님이 일했다고 박수 받는 거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칠게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정말로 저 뒤에서 뭐 이거 하나하나 뭐세 가족 거 하나까지 전도사님들이 다 챙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마음 느껴본 적 있으시죠, 그죠? 스텝의 마음. 실은 박수 한번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이분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저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는 게 보여요. 또 게다가 나도 싶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정말 훌륭한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와. 일단 물러갈 필요 없다 그럴 때 예수님 저기 지금 배고파하는 거안 보이세요? 예수님 제가 맨날 혼나 차 목사님한테 혼나는 게 없고 설교 길다고 맨날 혼나거든요. 따로 해도 목파라고 하거든요. 오빠 거기 중1도 있어. 중1도 있는데 오빠 설교 너무 길어. 저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건데 하여간 아무튼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게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제자들한테 지금 지쳐 있는 제자들한테 심지어 먹을 것을 주래요. 여러분 더하라고? 뭘 더하라고? 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가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말씀 읽으시다 보면 더 헌신하자는 얘기 들으면 어떤 얘기 들어요? 지금 지쳐서 왔는데 뭘더 하라고요? 때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 몰라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가끔 우리 한옥교회 성도님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제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또 얼마 전에도 그냥 TV를 보는데 TV가 어떤 영화를 갖고 토론을 하는데 그냥 일반 그것도 JTBC였던 것 같아요. 나오는데 그 중에 감독이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기독교인이 감독이 얘기를 하면서 사바나인가? 맞나요? 얼마 전에 했던 맞나요? 그 사바나 맞아요? 사바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대요. 저도 이제 어떤 영화지만 대충 듣기만 했는데 근데 거기 약간 기독교적인 그게 있는데 그중에 모티브 중에 하나 얘기하면서 성경 얘기를 하면서. 거기 목사가 이런 말할 때가 있대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자기 경험이라고 자기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자기 빼고 가족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주시던 분이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지.
그걸 막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오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은 아까 예수님께서 슬퍼하셔서 떠나고 싶어 했던 마음 공감되셨죠? 두 번째,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라도 붙잡아서 뭔가 그 갈급해서 해결하고 싶은 무리들의 마음도 조금 공감되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지쳐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며 가는 그런 마음들 공감되셨죠? 그 중에 뭐가 제일 공감되세요? 그 중에 제일. 그게 무엇이든. 실은 저도 이런 말안 하려고 노력해요. 앞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런 말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그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일 공감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제가 볼때 이를 악물고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쯤 되면. 왜냐면 지금 제자들 몇 명이에요? 최소 12명, 최소 12명. 최소. 왜냐면 그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더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이거는 우리한테도 부족해요, 주님. 우리도 배고파요. 마가복음 말씀드렸잖아요.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우리도 배고파요, 주님. 우리도 브레이크 타임 좀 주셔야 돼, 주님. 잠깐 쉬라 그래놓고 아마 어부들이니까 나가서 물고기 좀 잡아올게. 아마 이 마음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칼을 딱 꼽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오늘 말씀 주면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야, 그래, 그거라도 진짜 갖고 와봐. 갖고 와서 누구 줄것 같아요? 앞에 배고파는 사람. 아니, 그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렇게 볼수 있지. 아, 예수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앞에서 지금 이 할머니가 배고파시니 그들에게 좀 주자. 이 아이가 배고파시니.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것만큼 긴장감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결론 안다 모른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벌어진지 아시는 분? 과정을 아시는 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한테 몇개 보여달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따 홍해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되게 많은데, 실은 이거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상상도 안 돼요. 논리적으로 둘중 하나거든요. 빵을 가릴 때두 개가 되든, 안 봤다 보면 늘어있든, 둘중 하나예요. 근데 실은 생상상을 해보면 물고기가 이렇게 나누는데 두 개가 된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상상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영화 봐봐요. 그러면 홍해 가르는 것도 상상해서 그리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상상해서 할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도 어떻게든 상상해서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오병이어는 어떤 영화도요, 상상해서 그려본 영화가 없어요. 전 예수님 영화 정말 거의 다 봤거든요. 새로 나오는 거 뭐래도 다 봐요. 근데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 드리시고 나면 갑자기 먹어요. 기뻐하면서. 늘어져 있고. 그래서 꼭 이런 음악과 함께 읽어야 될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꼭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결과를 아는 것 같지만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아는 거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이렇게 드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고 이게 복음서마다 조금씩 단어가 달라요. 원어도 달라요. 그런데 전이 단어도 되게 좋더라고요. 율로게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축복 기도를 드리셨다. 이게 뭐 찬양하다, 축복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딱 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to praise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blessed라고 번역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앞서서,
우리 마음속에 지쳐도 있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우리 쓰러져요. 우리 앞서 불렀고 뒤에도 부를 건데, 실은 여러분, 아까 우리 엄세 목사님 같이 불렀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거 부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의 나눔이 있어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라고 부를 때도 있고, 때로 이 찬양이 이렇게도 들려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나눔이 부족해 보이는 그 자리에, 나로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전 부족해요. 전 이것밖에 힘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것마저 뺏어 가시려고요? 딱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드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시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친구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 이것밖에 힘 없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가 이 작은 믿음 가지고, 이 작은 그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아니요, 혹은 막 너무 막 하나님 답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들이 사랑을 받아야겠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기억나는 거 그거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게 나눠졌는지가 충격적이었으면 그걸 썼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건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이 가장 감사하고 충격적이고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우리가 갈급한 영혼인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한, 축복할 만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만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재능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감사할 일이 많아도 그 가운데서 불평을 찾아내는 엄청난 재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인정? 인정하시죠? 그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일지라도 하나님께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감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그 오병이어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요. 제자들을 통해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자들은 예수님 이것마저 가져가시려고요? 이러고 있었던 건데,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고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게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지다 보니까 충분하더라는 거죠. 과정 우리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봅시다. 과정은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봅시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경험해요. 부족한 줄 알았는데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이번 주에 실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배우 허준호 씨 오셔서 같이 시간 나누는데, 실은 이게 2시간씩 두 번을 했어요. 4시간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저 17년 있었지만 온양한올 중고등학교 통틀어서 어쨌건 예배를 2시간 드린 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한달 전에 오셨던 거 기억하시죠? 많이들, 저도 찍었어요. 나중에 지한이한테 보여주면서 너이 배우랑 찍어서 꼭 나중에 해주려고 하나 찍었는데, 이렇게 왔다 가신 다음에 진짜 최선을 다해 준비, 안타까운 건 실황을 찍지 않았어요. 녹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뭐 영상을 보여드리면 은혜로서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해주셨고, 실은 과정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 과정은 알수 없어요. 알수 없어요. 오병이어처럼. 그런데 실은 저는 그날 아침만 해도, 죄송하지만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불안했어요. 좀 불안했어요. 진짜 마음속에 그 전날 콘티를 받았는데, 앞에는 찬양을 쭉 하고 뒤에는 집사님 혼자서 하는 거예요, 솔로를.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시고 다 같이 또 찬양하고 막 이랬으면 좋았겠는데,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시나 막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저희 엄성 목사님 그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목사님 차라리 앞에 15분 정도 우리끼리 좀 찬양하고 애들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로 하고 막 이런 이야기도 나눴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해서 7학년 사전 없어요. 죄송해요. 몰래 찍어놓은 것도 없어요. 저 전에 한번 그 허락받지 않고 찍었다가 엄청 혼난 적이 한번 있어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래서 정말 절대 없어요. 뭐 1초도 찍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하나 뒷부분에 저는 그래서 보지 그냥 집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그냥 앞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뭐 그분 얘기를 좀 반복하지 않을게. 혹시 나중에 저희가 또 모실 수도 있잖아요. 교회 모실 수도 있으니 따로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냥 그분이 태어날 때 이야기부터 쭉 그냥 하셨어요. 그리고 노래를 하셨어요. 또 노래 이야기하고 노래를 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1,000명의 학생들이 집중하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 얘기를 좀 써달라는데 진짜 많이 썼는데 몇 가지만 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단지 신나서 열심히 찬양 드렸는데 저의 종교와 상관없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흐흐. 옆층 몰래 울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제 속에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 큰 소리로 찬양 드리면서 시험기와 스트레스 덜었고 말씀드리면 정말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저희 하늘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좀 일부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만 좀 옮겼어요. 실은 저희 마음속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따로 만나서 어떤 부분이 어떤 마음을 움직였는지 궁금했지만 뭐 그것도 필요 없어요.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추억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뭐 집사님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들려주신 모든 노래마다 예수님 전하고픈 사랑의 음성이 깃든 것과 또한번 감동이었습니다. 많이 전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 때문에 확 왔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5년 하늘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원래 기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예배도 그냥 노는 시간 때우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불러주시는 찬양들이 제 마음에 하나하나 와 닿았습니다. 전 집사님 덕분에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도 찬양을 찾아서 듣고 있고요. 정말 오늘 저희 한올 중고등학교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더 궁금하시죠? 근데 과정은? 몰라요. 몰라요. 지금 몇 많은 사람들만 웃고 있어요. 본 사람들만. 근데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집사님의 작은 헌신. 실은 큰 헌신이었어요. 거의 한 달을 팀을 모아서 새 팀을 만들어서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데려와서 밥을 먹이고 자기 비용으로 다 엄청난. 실은 과정을 우린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론을 알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아이만도 5,000명쯤 되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은혜의 세 가지 통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하나만 얘기했네요. 그죠? 예수님 시대 사람들의 마음으로. 근데 그것만 얘기된 건 아닌 것 같네요. 마태가 이 이야기 쓸때 어땠을까요? 실은 배고팠겠죠. 근데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도 있었을 거고, 무리들의 마음도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셋 중에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좀 와닿는 것이 있었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소문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슬퍼하셨고요. 근데 그 갈급한 무리를 보시면서, 또 때로 지쳐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으시죠? 예수님 정말 아실까? 예수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셨어요. 지금 제가 배고파하는 거 나도 알아. 네가 아픈 거 나도 알아. 근데 말이야, 네 방법과는 좀 다른 길로 인도할 거야. 네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른 길로 인도할 거야. 근데 그 길이 누구에게? 너희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하나님, 우리 학교가, 우리 직장이, 내가 있는 이 가정이 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아니면 내가 있는 이 공동체가 바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 나도 알아 네 마음을 알아 나도 바꾸어 줄게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딱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밖에 없는데요? 나한테 갖고 와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걸 갖고 와봐. 그리고 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건 갖고 택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나누어주라고. 여러분 혹시 오늘 받은 은혜가 혹시 뭐 3일 전에 허준호 씨의 막 그런 것처럼 내 삶을 바꿀 것만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 작은 걸 갖고 오늘 한번 나눠보실래요? 저는 목사로 너무 신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아시죠? 저는 그냥 순서대로 하잖아요, 설교. 순서대로 주시는 대로 해요. 근데 가끔 이번 주에도 어떤 분 식사를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자기를 위해 설교 준비하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면 오늘 꼭한 명만 떠올려 주세요. 오늘 혹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랑을 조금만 나눠줄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작은 것이 우리를 배불리 먹일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 이거 하려고 해요. 가사 다 외우셨죠?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해 부족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나눌게요.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어요. 제가 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제가 사랑 나눌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우리가 같이 나눌게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심을 알아요.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 받았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막 우리 가정이 이것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재능을 잠깐 내려놓으면 하나님 이미 저 사랑 많이 받았네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있었네요,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랑 저주 나눌게요. 라는 마음으로 좀 여러 번 반복할게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셋 중에 하나로 딱히 공감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예수님의 마음처럼 혹시 너무 슬프고 아픈 부분이 있어 외딴 곳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 무리들처럼 너무너무 갈급하여 예수님에게 막 달려오셨습니까? 혹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때로 좀 지치고 힘이 들어서 배고프고 힘들어 하나님 저도 이 예배를 통해 저도 위로받고 저도 힘을 얻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멈추셨고요 다가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을 안다고 내가 안다고 너희가 힘들어하는 걸 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너희가 주라고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한번 꺼내보라고 그걸 나에게 주보라고 너는 이미 충분하다고 더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이미 충분하고 너는 이미 소중하다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다고 보여주셨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도 같이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저도 나누며 사는 함께하며 사는 소중한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지 빵 5개가 5천명을 배불리 먹였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갈급하여 난 5천명을 먹이셨다는 심지어는 지쳐있던 부족하게 가지고 있던 그 제자들까지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내가 나눌 수 있었음을 경험할 수 있었어 너무너무 놀라운 순간이었음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백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우리가 제자들이 기억했던 그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를 받아주시옵소서 그곳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곳으로 나누며 살겠습니다 더 무언가를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같았던 그 오병이어가 5천명을 먹을 수 있고 나까지 먹이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심을 알게 하셨으니 그곳으로 또 한 번 힘내며 살아가는 또 위로받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 하나하나를 들으셔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찬양의 제목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도 그 주님의 길로를 따라갈게요 제자들이며 오병이어가 어떻게 5천명을 먹었는지 과정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오병이어를 들고 찬양하고 감사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닮아가겠습니다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면 알아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 실은 이거 내놓으면 부족할까봐 나도 부족할까봐 사랑하지 못했고요 용서하지 못했고요 낮아지지 못했고요 나눠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작은 것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이 시간을 능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돌려주셨을 때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주님 나눠볼래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마음에 품고 주변에 똑같이 지치거나 갈급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호준호 집사님처럼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를 함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작은 씨앗처럼 하나님 나라처럼 그 작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겨자씨 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갈급한 영혼들이 있네요. 슬퍼하는 영혼들도 있고요. 지쳐있는 영혼들도 있네요. 그런데 오늘도 저희를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셨고요. 함께해 주셨고요. 또 새로운 질문도 주셨네요. 이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 살아보려고 합니다.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함께하며 살겠습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제자들의 경험 그대로 살겠느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받으십니다. 아멘.